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오늘도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불행한 이 몸, 어머니 어쩌자고 날 낳으셨나요? 네, 예언자 예레미야 성인의 절규인데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핍박을 당하자 고통 속에서 자신의 존재마저 저주하며 하느님을 부르며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예레미야 성인은 하느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느님께 더 의지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할 때 하느님과의 결속은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신부님,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울부짖을까요? 어쩌자고 날 낳으셨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들도 하느님께 어쩌자고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고통 속에서 막 따지듯이 기도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신부님? 이게... 네. 이상한 진짜 이상한 엮이는적 가정 말고요. 네. 자매님 가정 같은 평범한 가정. 네. 저희 가정도 평범하다고 해야 될까요? 평범한 가정. 네. 이런 집에서 네. 어린 아이가 네. 한 네 달 다섯 살 먹은 아이가 공손하게 아버님 제가 모든 잘못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한다던가 뭐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한다던가 네. 뭐 시키는 대로 복종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상하죠? 그 아이가 정상일까요? 아니, 좀 이상해요, 신부님. 십중팔구 커서 망나니가 됩니다. 어려서 자기 욕구를 아이의 그 자연스러운 욕구 떠들고 사고치고 망가지고 네. 하는 그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성으로 억눌렀을 때 몸은 보상심리가 강해요. 네. 본능적이기 때문에 커서 완전히 망가질 확률이 높아요. 방귀 끼는 어려서는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처럼 자기 잘못은 잘 못 보고 혼내는 부모 혹은 벌 주는 부모 뭐 안 사주고 허락 안 하는 부모 아이들은 되게 원망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엄마 미워 아빠 미워 네, 막 그러면서 네. 뭐 집 나갈래 뭐 엄마 내 엄마 아니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근데 결국 커서는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순종하게 돼요. 네. 그리고 본인이 부모가 돼 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결국 어른이 돼서 부모를 닮아가고 결혼해서 살면 부모처럼 살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느님 원망하고 밉다고 하고 당신 필요 없어요로 하면서 하는 거. 아이의 자연스러운 시절. 네, 네, 우리 네. 신앙이 어리다면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직은 하느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네. 이해를 못하니까. 엄마 미워 아빠 미워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벗어나지는 못하죠. 네. 그리고 성장하고 성장하다 보면 하느님이 나를 그렇게 하느님 뜻도 모르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설치고 난리치고 하느님만 밉다고 그러고 막 하느님 필요 없다고 라고 했어도 가끔 가출하듯이 하느님에게서 떠났다 와도 네. 여전히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네. 품어주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으면 이게 결국 성장의 과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혹시 그런 때가 있으신가요? 원망스럽고. 그럴 때 하느님 다시 이렇게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를 우리가 하느님 뜻을 헤아리는 것은 네. 정말 중요한데 하느님 뜻 헤아리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결국은 우리가 하느님 아이가 성장해서 부모를 보면서 자라면서 부모를 닮아가면서 부모를 이해하듯 네. 우리가 성장하면서 하느님을 닮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를 통해 성장할 때 하느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한 순간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 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하느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 네,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이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어떤 기도 바칠까요? 오늘은 절망의 끝에서도 네.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 예, 기도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성바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들의 삶은 단 한순간도 평탄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삶을 적응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한계가 정서적인 불안이 그리고 영적인 아픔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또한 삶을 통제하기 어려울수록
저희는 절망하게 되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결하려 하다가 더 큰 고통을 겪는 이들을 주님 회개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항구한 믿음으로 자비의 능력에 의탁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소서. 그 절망을 그저 지평선일 뿐 그 끝은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아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이들을 축복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하는 신부님과 수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를 거시면 간단히 기도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말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모두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1호도 기도사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 청하신 분과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나 자매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예. 네, 신부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나 자매님,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네. 네,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우리 자매님 말씀 잘 들어주실 거예요. 자매님, 저희 말씀 잘 들리시죠? 네. 힘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네, 조금 힘내서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자매님. 오늘 어떤 기도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아, 그냥 제가 너무 아픈 게 안 나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편찮으세요? 다리에 수술한 게 지금 15개월 됐는데도 거치를 못 해갖고 아무리 기도하고 그냥 맨날 참 그래도 이런 다리가 힘이 안 생기고 거치를 못 해갖고 그냥 내가 저기 그때 기도하는 거기 그님께 그런 기도가 있어서 거기서 기도를 좀 청해보려고 한번 해봤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안나 자매님 무슨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제가 성당 다닌 데도 오래됐고 나이도 87세고 성당은 이제 제가 원래는 애인이었는데 시집 와서 24살이 360주는 다 조립 해갖고 영세했어요. 네. 그래갖고 참 하느님만 믿고 오늘날까지 살고 있죠. 네. 그래서 세례 받고 나서 60년 이상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수술 후에 잘 걸어지지가 않아서 성당을 잘 못 가고 계세요. 우리 신부님과 말씀 나눠보실까요? 그 수술하시고 댁에 계셨어요? 아니면 뭐 어디 입원해 계셨어요? 수술한 지는 15개월 되시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수술하고 한 달 있다 쥐앉았어요. 그래갖고 거기가 멍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가 수술하라고 하는데 하도 수술하는 게 아프고 무서워서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 좀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안 그러면 성당을 지금 못 가시는 게 성당 못 다녀요. 혹시 뭐 휠체어로 여기 평화방송 보고 기도하고 미사 보고 그래요. 휠체어로 이렇게 가실 수는 없으세요? 예, 여기 휠체어 타고 차 타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성당이 당진 성당이라 멀어요. 여기는 성문이요. 그래서 작년에 판공 중사 보고 여태 못 봤시요. 3월달이
3월달에 2003년 3월달에 성사로 여태 못 봤어요. 네. 제... 집에서 기도만 하고 여기 저기 통화방송이 노상 6시 미사 나오고 네, 네. 또 일요일은 12시 미사하고 그러네. 네, 네. 저기 예. 본당에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네. 그 나는 이렇게 지금 연로하고 다리가 다친 신자인데 주일 미사를 예. 참례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예. 혹시 차량 봉사라던가 본당의 예. 어떤 단체에서 도움 줄 수 있느냐 이거 한번 문의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공소를 당했거든요. 3번 공소. 네. 그리고 제가 낼 것도 그때도 표모금도 다 내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돈 붙여주라고 또 내고 이렇게 갔는데 네. 연태까지 거기서 말 한마디 없고 어떻다는 전화도 안 와요. 그래서 저도 속상해서 부탁도 않고 그냥 있어요. 아유 서운하시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자매님 이거는 권리세요. 권리. 자매님이 연락해서 나 미사 참례하게 본당에서 네. 차를 보내주고 아니면 네. 여 주변 분들 중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은 좀 나 좀 데려다 달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얼른 빨리 나서서 걸음 걷게 달라고 기도만 해주세요. 아이고 예 그러면 좋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름은 김상기고 네, 본명은 김안나 나이는 87세 김안나. 네 어머님 네. 성함도 육남에, 말씀해 주셔. 육남매 나서 다 여의사를 시켜서 잘 살고 있어요. 다 혼자 있어요. 그러세요. 혼자 저기 간장님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더 바람 걷는 것도 없고 네. 그냥 기도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죠? 네. 네, 신부님과 또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어머님 건강하시길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네, 기도 후에 짤막한 끝인사 나눌게요. 저기 네. 혹시 방송 네, 보시는 분들 중에 당진성당 네. 교우분들 계시거나 네, 하시면 네. 지금 이렇게 어르신 한 분이 마음의 상처도 갖고 계시네요. 지금 갖고 계시고 이렇게 본 미사도 못 나가서 너무 힘들어하시고 성체도 못 모시고 힘들어하시는데 네. 좀 알아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매님 위해서 네. 기도는 해드리는데 저는 지금 다른 이야기 한 거예요. 예. 네, 예. 어머님 함께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마귀 들린 이들을 고치시고 죄로 억눌린 이들을 해방시켜 주신 주님, 당신의 소중한 딸 안나 자매는 현재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주일미사 참례를 하지 못한 그 마음을 고통 중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베타짜 연못에서 누군가 물에 넣어줄 은인을 찾던 이의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안나 자매에게 치유의 은총과 더불어 발이 되어질 수 있는 이웃들을 보내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성체를 모시며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 찬미를 드리며 생의 마지막을 주님 안에서 복되게 보낼 수 있도록 특별히 지금 다친 발이 잘 회복되어 두 다리에 힘을 얻어 스스로 주님 대전에 나갈 수 있을 그런 치유의 은총 또한 청합니다. 주님 마음이 많이 아프고 다친 당신의 딸 김안나 자매에게 영적 평화와 위로 허락하소서. 아멘. 네, 우리 안나 어머님 위해서 기도 바쳤습니다. 아유, 우리 어머님 예. 다 귀찮다, 다 귀찮다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네. 예, 예, 예. 네, 어머니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예. 네, 네. 우리 신부님께서 끝으로 우리 자매님께 또 위로가 되는 말씀해 주실 거예요. 신부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분명히 도와주시는 분들도 예. 계실 거고 네. 자매님 마음 편하게 가지셔야 또 다리가 낫는 거니까 예, 기도만 하시면서 주님 사랑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평화방송 가톨릭 평화방송 예, 아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어머님 건강하세요. 예, 예. 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또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번호 02-2273-105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 기도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젬마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전 요즘 세상 살기가 싫습니다. 남편은 따로 나가 혼자 살고 아이들은 모두 결혼해서 저는 미혼인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데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자꾸만 자살 생각만 듭니다. 유방암 수술한 지 3년이 됐는데 또 재발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모든 의욕이 없어집니다.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신부님? 이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신부님. 이분은 지금 외로움과 우울이 같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자살 충동이라는 건 지금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의지지 죽고 싶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짜. 네, 네. 왜냐하면 유방암 재발할까 봐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죽을까 봐 걱정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양가감정 드는 분들은 임상 상담 장면에서 정말 많아요. 저도 많이 상담해봤고 이분은 정말 심리 상담 받으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과 말고요. 그리고 특히 이분이 지금 필요한 것은 너무 지금 은둔형 외톨이처럼 혼자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서 좀 더 사회성을 좀 키우시면 좋지 않을까. 그동안 네. 가정에 너무 헌신하시느라 아무것도 하시지 못하셨던 것 같기도 해서 좀 안타까운데요. 부디 내 안에 머물지 마시고 좀 나가시는 그런 용기를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제분들 다 결혼해서 바쁘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 엄마하고 전화통화할 시간은 있을 겁니다. 우리 젬마 자매님, 자녀분들과도 대화 많이 하시고 소통하시고 외롭지 않고 불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젬마 자매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이어서 0639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다른 곳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취업이 안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불안하고 좌절감에 빠져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뿐입니다. 가장으로서 가족들 볼 면목도 없고 하루하루 술에만 의존합니다. 존경하는 신부님, 부디 하루빨리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기도 청하셨습니다. 우선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진짜 용기 내서 기도 청하신 네, 네, 남성분이시잖아요. 네. 이 쉽지 않아요, 남자는 이런 게. 네. 이 우리 0639님 네. 응원과 그 용기에 그런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형제님이 취업이 되지 않는 것과 술은 아무 연관이 없어요, 사실. 술 핑계를 대시지만 사실 이거는 그저 회피하고 싶고 그 고민으로 인해서 그 고민하는 그 시간을 내가 잃어버리고 싶어서 술로 정신줄 놓고 싶은 이유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술은 오히려 도움이 되겠습니까? 취업에 더 큰 지장이 되겠죠.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또 외모관리 네, 필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지성과 또 관계성까지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나의 자신을 좀 많이 관리하고 나 자신을 좀 더 당당하게 꾸며야 됩니다. 그래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이 분명히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만 그러냐, 세상 다 사는 거 다 비슷하다 네. 하면서 스스로 위축되지 않도록 자존감을 좀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해지십시오.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고개 숙인 사람한테는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네. 무엇이 되었간에 직면에 나가야만 하는 삶입니다. 거기서 길을 찾으시고 목적지를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일어서세요. 기도로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사회생활 잘하시고 퇴직을 하셨는데요. 이제 제2의 인생 또 멋지게 이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151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찬미 예수님, 올해 45살 딸 김유진 안나를 위해 기도 청합니다. 안나는 유방암 2기 판정을 받고 7월 4일 첫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힘든 치료지만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돌아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네, 지금 한창 항암 치료 중이실 텐데 네. 제가 그건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는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무척이나 길고 힘든 그쵸. 그런 시간이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런 분들에게는 가족의 지지와 격려, 위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족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도 여기서 기도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 신부님 감기로 또 고생하고 계시는데 신부님을 위해서도 기도 마치겠습니다. 잼마자매님 0639님 5151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의 귀한 딸 잼마자매는 지금 자신이 왜 그런 슬픔과 우울 그리고 무기력의 상태에 빠져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상태에서 막막한 나날을 보내며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분명 그 이유는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해법도 있을 터인데 현재는 그 방법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광야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듯한 사무치는 외로움과 더불어 또한 여러 가지 걱정은 유방암 재발의 두려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자 하는 당신 딸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소서. 의미 없는 하루하루에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닌 당신 안에서 하루를 살아도 감사와 찬미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신앙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소서. 또한 나이가 들어 재취업의 기회를 잡지 못한 채 심적으로 불안과 우울 그리고 자괴감에 술에 의지하여 하루를 보내고 있는 당신의 귀한 아들 0639님을 당신의 치유의 손과 용기의 영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소서. 자신의 못남을 탓하거나 사회 부당함에 서운해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모습과 또 그러한 일들을 구직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고 용기 있게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게 하시고 나이가 장애물이 아니라 그로 인해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알맞은 직업을 구하여 사회와 가정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 허락하여 주소서. 또한 5151님의 사랑하는 딸 안나 자매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암이 소멸할 때까지 기약 없는 치료의 나날을 보내야만 하는 인고의 시간을 맞이하여 근심에 쌓여있을 소중한 딸 안나 자매를 주님 돌보아 주소서. 치료받는 기간 동안 겪게 될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길 청합니다. 또한 좋은 의료진들의 치료로 완전하게 나아서 감사의 기도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할 가족들을 축복하소서. 불안과 걱정, 근심보다는 안나 자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할 몫을 충실히 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 지나가게 하시어 훗날 다시 모두 모여 기쁨의 성가정을 이루도록 주님 사랑으로 돌보아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신부님께서 마음 담아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시간인데요. 신부님 어떤 선물일까요? 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요. 네. 우리가 고통의 십자가,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따라가서 보면 결국 우리가 만나는 건 사실 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더 고통스러운 거죠. 네. 따라가서 기껏 따라갔는데
주님을 믿고 따라갔는데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네. 그럼 나도 그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네?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 이유가 부활인 걸 알면서도 참 고통스럽잖아요. 네, 네, 그렇죠. 솔직히 고통은 네. 피하고 싶은 게 정상이고. 네. 근데 약간의 생각의 전환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등에 업고 가셨는데 이제는 십자가가 예수님을 품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제 우리가 예 십자가에 기대어 쉬는 거죠. 사실 네.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쉼이에요. 그 고된 공생활을 마치시고 네, 네. 십자가 위에서 쉬시고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사실은 불행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제일 중요한 역사적인 영광의 순간이거든요. 네, 사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십자가의 길이 비록 고통의 길이긴 하지만 네.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삶의 끝은 우리가 십자가의 품에 안겨 완전한 생명으로 태어남을 상징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네.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이지만 굳세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시민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